안녕하세요. 하나이비인후과 원장 동훈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의 콧구멍이 두 개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숨쉬는 호흡 기도로서의 콧구멍 두 개는 숨도 잘 쉬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들이쉬는 공기를 따뜻하고 촉촉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러면 후각 냄새 맡는 데에는 콧구멍이 두 개인 것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 콧구멍 안에 어느 부위에서 냄새를 맡는지 CT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를 보면은 뼈는 하얗게 보이고 공기는 까맣게 보입니다. 오른쪽 왼쪽 콧구멍이 있고 가운데 비중격이 있죠. 비중격의 바깥쪽으로 지난 시간 길게 말씀드렸던 합이갑계가 보이고 그 위쪽으로 중비갑계가 있습니다. 중비갑계와 비중격 사이의 공간, 까만 부분이 공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곳이고 밖에 있는 냄새 입자도 이 공기를 흐름을 따라서 비중격과 중비각계 사이의 높은 곳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곳에 바로 그 후각 세포가 위치하게 되죠. 그리고 이 CT 카트를 이제 여러 장을 찍게 되면은 중비각계보다 훨씬 뒤쪽에 상비각계가 있는데 그것은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 콧구멍 안을 직접 들여다보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른쪽 비강 우측 콧구멍을 내시경을 통해 보면 합이갑계가 보이고 그 비강의 가운데 쪽에 비중격이 있고 그 다음에 중비갑계 보이게 되죠. 중비갑계를 더 뒤쪽으로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아주 잘 보이지는 않는데 상비갑계가 있어요. 이와 같이 코 안에 제일 높고 깊숙한 곳에 중비갑계와 비중격 사이 상비갑계와 비중격 사이에 후각신경세포가 내려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기의 흐름이 제일 적은 코 안에서 제일 은밀한 곳에 후각세포가 있는데 우리가 냄새를 잘 맡으려면 후각세포가 콧구멍 바로 입구에 있으면 냄새를 쉽게 그냥 맡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깊은 곳에 있을까요? 굉장히 비효율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 후각세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나 청각과 다른 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시각은 광파, 빛의 파장이 눈을 통해 가지고 망막에 있는 시세포에 전달이 돼서 느끼게 되고 청각은 음파가 귀를 통해 가지고 귀 안 깊숙이 청신경, 청세포에 도달해 가지고 소리를 듣게 되죠. 냄새나 미각은 냄새가 나는 입자, 화학 물질을 우리 코 안에 있는 후각세포하고 직접 결합을 하고 음식 속에 있는 맛의 화학적 입자를 혓바닥에 있는 미각세포가 직접 결합을 해서 느끼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결합은 결국 우리의 후각세포, 미각세포가 외부에 바로 노출되어 있어야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냄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기 중에는 여러 가지 다른 중금속이나 뭐 등등 독성 물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후각세포는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한 계속 평생 손상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손상을 좀 덜 입기 위해선 우리가 냄새를 맡지 않는 다른 시간에는 그냥 숨만 쉬고 냄새를 특별히 잘 맡아야 되지 않을 때에는 코 안이 잘 깊숙한 곳에 있으면서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후열이라는 코 안에 제일 깊숙하고 공기의 흐름이 적은 곳에 후각 세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냄새를 맡고 싶을 때는 코 안에 깊숙이 이제 후각 세포가 있으니까 냄새 입자가 거기까지 잘 오지 못해가지고 미세한 냄새는 잘 맡지 못할 것 같은데 그것을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콧구멍이 두 개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냄새를 잘 맡으려고 하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죠?
뭐 맛을 볼 때는 이제 입맛을 쩝쩝거리는 것처럼 냄새를 잘 맡기 위해서는 코를 킁킁거리죠. 코를 킁킁거리면 한번 해보세요. 코를 킁킁거리면 우리 코의 가운데 중앙 부분이 이렇게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그와 같이 빨려 들어갈 때그 베르누이의 법칙에 의해서 좁아진 곳에는 공기나 물이나 이런 유체의 흐름이 빨라지고 방향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기의 흐름이 더 빨라지면서 후각 세포가 있는 후열, 코 안에 제일 깊숙한 곳으로 더 많이 흘러들어가게 되니까 우리가 냄새 맡고자 할 때는 코를 킁킁거리면서 냄새 입자를 좀더 많이 효과적으로 후열로 보내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우리가 킁킁거릴 수 있는 거는 콧구멍이 그냥 하나의 둥그런 통로 하나만 존재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콧구멍이 두 개임으로써 코를 킁킁거릴 수 있으니까 평생 소중히 사용해야 될 후각 세포를 잘 깊은 곳에 위치해서 보호하면서 또 냄새를 맡을 때는 효과적으로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이제 전문적인 얘기긴 한데 후각 세포의 냄새 입자가 이렇게 붙기 전에 그 냄새 입자를 탁 잡아채 가지고 후각 세포까지 데리고 가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 단백질하고 후각 물질하고 먼저 결합을 할때 어떤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또 그런 화학 물질도 있고 시간이 빨리 결합이 되는 또 화학 물질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콧구멍이 두 개임으로써 그 비주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비주기에 따라서 합의갑계가 많이 부어 있는 쪽은 공기의 흐름이 느리고 합의갑계가 수축해가지고 작아진 쪽은 공기의 흐름이 빠르니까 화학 물질에 따라 가지고 결합 속도가 빠르고 느린 그와 같은 물질들이 양쪽 콧구멍을 통해 들어올 때는 접촉 시간이 길 수도 있고 또 단백질하고 결합하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어서 그두 가지 물질을 전부 다 우리는 냄새를 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저 시각은 눈이 두 개인 것이 이렇게 원근감과 또 입체감을 느끼기 위해서 두 개인데 또 귀는 또 우리가 소리 나는 방향을 알기 위해서 귀가 두 개잖아요. 그럼 콧구멍이 두 개인 것이 냄새 나는 방향을 잘알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당연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밝혀진 연구가 없습니다. 콧구멍 두 개가 워낙 가깝기 때문에 어느 쪽, 오른쪽, 왼쪽에서 나는 냄새를 맡기에는 거리적인 차이가 없고, 실제로 우리가 냄새가 나는 방향을 아는 것은 냄새가 바람에 실려서 올때그 바람을 느끼고 그쪽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또 냄새를 더 맡으려고 노력을 하면 냄새의 강도의 차이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하는 냄새의 방향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가지고 콧구멍이 두 개인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참 우리 몸이 다 이렇게 허투루 만들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무심하게 지냈지만 콧구멍이 두 개인 것이 이와 같이 숨도 잘 쉬고 산소 공급도 잘 받고 또 폐와 이 기관지에 적합한 따뜻하고 촉촉한 공기를 만들어서 숨을 들이쉬고 또 냄새도 잘 맡으면서 후각 세포를 오랫동안 보존해서 쓸수 있는 이와 같은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재밌으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냄새를 맡는 거는 사실은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냄새를 잘 맡는다 못 맡는다 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각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